부부를 보니까 두 부부가 꽉 막혔어. 네. 요즘 사람 같지가 않아요. 고지고대로. 와이프도 그러지만 본인도 그래. 고지고대로인 데가 있고, 그죠? 여기는 집안이 그런가 봐. 아버지 자체가 그러신가 봐.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도 그런 어떤, 이제 보고 자라는 어떤 그 교육이겠죠. 그래서 조금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 근데 어렸을 때 고생을 좀 했단 소리가 되나 보지. 아버님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죠? 어렸을 때 고생을 했다. 고생을 하고 살았어. 이제 본인이 장남이라고 물어본 게, 고생을 많이 했나 봐. 고생을 많이 하고, 형으로서, 또 위에 장남으로서, 이렇게 봤을 때, 마음고생, 또 몸고생 많이 했단 소리가 나와. 맞습니다. 그죠? 그런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단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할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다라고 나와. 제가 뭐 따로 어떤 꿈을 꾸고, 내가 어떤 다른 걸 하고 싶은 걸 하고, 이러고 살지를 못했단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할수 있는 게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밀고 나왔다라는 게 뭐고, 그래서 내가 뭐 어떤 공직에 있던지, 이렇게 와서 이때까지 와 있다 그러면 본인도 마찬가지로 만족한 삶이라고 생각 못하고 산다는 거야, 지금. 맞습니다. 공직에 지금 있고 하면은 그냥 거기에 만족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만족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그 고생을 해놓은 게 있어서, 금전에, 이돈 있잖아, 금전. 금전에 대한 어떤 기대, 어떤 금전을 많이 갖고 싶고, 그리고 생각이 되게 많은 사주야. 맞아요. 이런저런 생각, 앞으로 발생되지 않았지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봐 이런 생각이 겁나 많아. 다른 사람들도 물론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참 많은 사주다라는 거야. 근데 본인을 봤을 때는 그냥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내가 어떤 다른 뭐이 공직에 있고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어떤 직업의 변동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냥 본인은 그냥 공직에 있는 게 맞아요. 그냥 공직에 있는 게 맞고, 그리고 본인 자체가 사람을 잘못 믿는 근성이 있어. 저는 그렇게 쉽게 안 믿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사람을 잘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뭐가 됐든 다 모든 걸내 판단에 맡겨서 내 판단으로 한다는 소리지. 남의 말을 듣고 움직이질 않는다는 사주예요. 근데 그런 사주에다가 본인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꽉 막힌 데가 있어. 여기 와이프도 그러고 본인도 그러고 여기 집안이 조용한 것 같아. 맞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사는 집인지 그럴 정도로 조용한 것 같단 말이야. 너는 너, 나는 나. 네할 일은 네할 일, 나할 일은 나할 일. 이래야 된다. 본인이 누군가한테 간섭받고 이런 거 싫어해요. 집 그런 거. 간섭도 그렇고 간섭받는 거를 싫어한다고. 그래놔서도 그러고, 그런 어떤 답답함이 본인의 인성이나 본인의 성격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해나가기가 어려워요. 왜? 남을 두루두루 봐주고 남을 믿기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지를 못해요. 왜냐면 본인이 누군가를 믿고서 어떤 행동을 하고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게 고민을 해요. 사람을 믿지 못해. 어떤 결과물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마음은 돈도 벌고 싶고 좀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직장을 바꾸지 마세요. 그냥 직장을 다니시고 자 본인이 돈을 버는 방법은 이제 다른 거죠. 재테크죠, 재테크.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돈을. 그렇게 본인이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사람을 잘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길게 가는 거를 못해요, 본인은. 나한테 금방 답이 와야 되고 금방 어떤 게내 현실로 보여야 되고 이래요. 그래서 본인은 어떤 투자를 할때긴 저기를 보고서 투자를 하시면 안 돼. 병나 병나. 약간 조급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쵸? 병나서 안 돼. 이렇게 그런 걸 하지 마시고 뭐를 예를 들어서 사고 팔고 하는 거 그렇다고 주식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부동산 쪽도 괜찮아요. 그런 쪽에 어떤 투자를 해서 그렇게 늘려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와이프가 조금 그런 쪽으로 머리가 발달되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와이프 성격 자체가 본인하고 비슷한 데가 있거든요. 예, 그냥 편하면 돼. 어? 그냥 편하면 되지. 굳이 머리 쓰고 굳이 뭘 해야 되고 이게 싫으면 싫어한다는 얘기야. 어?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와이프는 공직이 안 있잖아요. 예,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은 와이프가 공직이 안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와이프 뭐 이름으로다가 뭐를 할 수도 있고 뭘 하는데 와이프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적극성을 띄우고 뭔가 금전을 불려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걸로 보여.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답답해. 그렇죠. 예. 각시가. 예. 좀 똘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좀 똘막똘막하고 똘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답답해. 답답하고 와이프는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몰라. 남편이 나한테 찬바람 불고 그러는 거를 몰라. 자기는 이 와이프는 태생이 그러고 천성이 그러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좀 그런 답답한 면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렇다고 이 두 부부가 이혼을 한다거나 이혼수가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오래는 살아요 저희가? 답답하게 그냥 답답하게 그냥 살기는 살아요. 살기는 사는데 답답하시긴 할 거야. 그래도 뭐 이혼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 사주가 어떻게 보면 조금 답답해. 답답해. 뭔가 사주의 기름칠이 필요해. 너무 뻑뻑해. 어렸을 때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도록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뭐 이렇게 살았다 오고 직장을 가고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뭐 이렇게 살았다 해도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뻑뻑하단 얘기야. 빡빡하게 살았습니다. 너무 빡빡해. 예. 뭐 기름칠이 있어서 뭔가 재밌는 일도 있고 뭔가 나한테 조금 어떤 획기적인 일도 있어서 내가 조금 뭔가 기분이나 뭔가가 전환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 그냥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네, 맞아요.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에서 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해요. 몸이. 이렇게 굉장히 본인이 예민한 사주예요. 네, 좀 걱정이 많으면은 잠을 못 자요. 그래요. 네. 예민한 사주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이제 몸으로 와요. 신경질적으로 되고. 막 이래. 본인은 왜 여자만 우울증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마누라는 우울증은 없어. 안 걸려. 그래요? 집사람이 좀 더 그럴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더 걱정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와이프보다 본인이 더 조금 우울증이나 이런 게 올 것 같아. 그래서 뭔가 기름칠이 필요해. 뭔가 깜짝 놀랄 일. 어떤, 변화 이런 게 조금 필요한데 변화할 건덕지가 없어. 예, 없어요. 뭐가 어떤 게 뭐가 있어서 뭔가 벌려놓은 것들이 있어서 막 그게 어떻게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거 투자 조금 해놓은 거 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큰 변화가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뭔 건덕지가 없어. 내가 봤을 때 참 그 뭐라 그래 이제 맥이 안 뛰는 것 같아. 역동적이지 않죠, 제가. 그렇죠. 그렇다는 거야. 그게 조금 걱정스러워. 그래서 건강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예. 내가 말한 것처럼 너무 내가 생각이 많고 너무 예민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내 몸으로 내려오는 형국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병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무거웠어, 살아오는 게. 뭔 어깨에 이렇게 짐을 많이 지고 있었어? 저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혼자 이제 저희들 키우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잘 그냥 바르게 살아야겠다. 뭐 사고 치면 안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좀 억누르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 재미없어요. 네, 재미없습니다.
너무 재미없어. 그래서 어떤 기름칠이 좀 필요하다. 사는데. 그죠? 그리고 건강 조심하셔야 돼. 네, 건강은 지금 그래서 계속 제가 건강을 많이 주기적으로 정비. 아버지도 아파서 돌아가셨죠? 예, 아버지. 어? 예. 아버지 혈관 계통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저 암 쪽으로. 그래. 위 암 쪽으로. 그쵸, 여기. 예. 응. 내장. 내장, 그 여기. 그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건강은. 예. 항상, 내 몸 생각해서 먼저. 내 몸 생각해서 조금 신경질적인 것도 좀 줄이고. 너무 예민한 것도 좀 줄여. 여행을 좀 다니시든지 뭐 어떻게 해서 기름칠을 조금 하셔야 된다. 그래서 부부간의 이혼은 없다. 투자한 거에 대한 결과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직업을 바꿀 생각은 하지 마셔라. 아시겠죠? 한 가지만 생각하고 가죠. 뭐가 돼서 돈이 조금 크게 돌면 다른 쪽에 투자를 하세요. 부동산이나 뭐 이런 쪽. 내가 눈으로 확연히 봐서 금방 어떤 결과가 돌아오는 거에 너무 예민한 사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시다 보면 괜찮다. 끝까지 공직이 있어야 돼. 건강은 제가 좀 관리만 잘 하면은 그렇게 크게. 그게 내가 말했잖아. 이 신경에서 인한 병이라고 그러잖아. 본인이. 뭔가 신경을 쓰고, 어? 그게 이제 지금 뭐 잠시 잠깐에 결혼을 해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본인은 초년부터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게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머리에 이 어떤 신경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몸으로 뻗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병을 만드는 격이에요. 이렇게 건강 생각해서 좀 내려놓고 나중에 말년이 되면 본인은 평양 임대업하고 산다는 소리 나와요. 아, 그래요? 내가 무슨 상가를 사놓든, 뭐를 사놓든 해서, 나중에 말년에 그거, 저기 뭐야, 임대 받아서 이렇게 산다 소리 나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팍팍하게. 전전긍긍하게 살면 안 되겠네. 그렇게 살지 마죠.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본인은, 다른 게 풀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특별히 본인이 어떤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운동을 해서 푸나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요즘은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합니다. 저도. 해야 돼. 뭔가를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 건강을 많이 생각해야 돼. 아시겠죠? 네, 이걸 떨칠 수 있는 방법,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생각을 잡다한 생각을 하니까 더 그래. 이렇게 직장 그냥 다니셔. 남들은 그래도 그런 직장도 못 들어가서 난리요. 알겠습니다. 다른 마음이 나를 더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직장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집사람 건강 쪽은 좀 어떤가요? 너가 와이프? 예. 둘 다 까시락 맞아서 둘 다 그러긴 한데 내가 봤을 때는 와이프보다 본인. 아, 저요? 와이프보다 본인이라는 거야. 뭐 와이프는 조금 음살 피다가도 조금 툴툴하고 일어날 수가 있고 좀 둔해.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는 거고 본인이 더 예민한 사주이기 때문에 건강은 본인이 더 걱정된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예. 됐나요? 예. 그리고 참 그리고 좀 애들 아이들 두 명이 있는데 걔들은 뭐 그냥 내가 말했지 이 집은 조용하다고. 아. 애들도 무난한 거야. 큰 사고는 뭐 크게 뭐 탈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무난하고 무난하게 공부해 나가고 무난하게 나랏밥 먹고. 무난. 재미없네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말했잖아요. 그 집을 들여다 보니까 집이 너무 조용한 거야. 애들 떠드는 거 외에는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어.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